안녕하세요. 팡팡 아이디어 열전의 홍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영어는 그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화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공부하기도 전부터 벌써 지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개발품은 영어 공부와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아이디어 개발품을 찾아온 곳은 안양의 한 어학원. 수업이 한창인 교실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많은 학생들 중 산만한 아이 하나 없다니 대단하죠.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는데요. 칠판에 하나씩 붙이는 것. 바로 오늘의 아이디어 개발품입니다. 자, who is next? 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제가 당첨됐는데요. 네, 저도 한번 이걸로 수업을 같이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문제가 해결됨을 흔히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하죠. 문장 성분 어렵지 않게 문장이 척 하고 만들어집니다. 금세 완성했죠? 정답! 어렵진 않았나요? 이건 퍼즐 기능하는 거예요. 안 어려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헷갈리기 쉬운 순서를 잡아준다죠. 어떤 원리인지 볼까요? 신호등 색깔을 보면서 아이들이 빨간색은 멈춤, 초록색은 가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처럼 색깔로 아이들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맞추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굉장히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됐고요. 문장 순서가 다른 국어와 영어, 그 차이를 색상을 통해 차근차근 맞추다 보면 순서가 쉽게 이해돼 영어 문장 패턴을 저절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도형을 활용한 퍼즐의 쉬 자석 교구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3단계로 학습시키는 교수법을 익히 동영상. 나는 내 생일날 내 친구를 초대했다. 1단계는 영어 어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과 도형 모양으로 힌트를 제공하는 단계. I invited my friend on my birthday. I invited my friend on my birthday. 2단계는 학습자에게 색상으로만 힌트를 제공하는 단계. I invited my friend on my birthday. 3단계는 학습자에게 아무런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단계. I invited my friend on my birthday. 특허받은 영어 문장 자석 퍼즐의 쉬는 색상인지 학습법으로 자석 교구와 게임을 하면서 누구나 영어 문장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